소식을 전해드리는 김포유. 다들 이 소식 많이 기다리셨죠? 김포시가 모든 김포 시민 여러분들께 재난 기본소득 5만 원을 지원합니다.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김포시 긴급생활경제자금 지원 사업으로 김포시 재난기본소득 등 1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김포시 재난기본소득입니다. 김포시 재난기본소득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김포시민에 5만원씩 지원합니다. 여기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접수는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농협지점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김포시 관내 연매출 10억 원 이하 모든 소상공인 매장과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제외하니 이 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홈페이지와 SNS를 확인하세요. 두 번째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금 지원입니다. 지역 경제 침체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점점 무거워져 가는 소상공인의 어깨에 짐을 덜어드릴 소상공인 생활 안정자금 지원금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작년 매출액이 20억 원 이하 임차 소상공인이라면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포 아트빌리지 다목적홀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세 번째로 특수 형태 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많이 힘드셨죠? 김포시는 특수 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져 2월 23일 이후로 5일 이상 일하지 못하셨다면 1일 2만 5천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입니다. 최근 착한 임대인 캠페인이 확산되는 추세인데요. 김포시가 착한 임대인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해드립니다. 8월까지 자발적으로 인하운동에 참여하신 임대인이라면 2020년 전기분 재산세 인하 임대료의 100% 재산세액을 공제해드립니다. 5월 4일부터 6월 1일까지 온라인, 팩스, 방문 접수 모두 신청 가능하니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이외에도 상하수도 사용료 전액 감면,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이 김포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포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김포시민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시민 여러분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 함께 코로나19 이겨내자고요. 화이팅!